요즘 보니까 뭐 맥주 가격 인상, 뭐 콜라 가격 인상, 그 음식료주 관련해서 지금 가격 상승 이야기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처음 들어서 뭐 소외됐던 음식료 업종이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음식료가 실은 통신 업종보다 더 방어적이죠.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것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등이 좀 상승해야 되는데, 그동안 뭐 소외됐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상당히 급락이 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료 가운데 식품을 보면요. 지난해 12월 달 같은 경우는 소주 뭐한 이슬 이런 참이슬 이런 종목 이런 가격들이 좀 상승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뭐 한여름 때는 우리가 빙가류가 상승했었고요. 이제는 또 다른 이제 뭐 라면 이런 어떤 업계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겁니다. 라면은 그나마 싸기 때문에 라면 가격은 오르면 안 된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라면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뭐 상당히 비싼 라면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라면은 라면만은 오르면 안 된다 이런 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에 라면 업계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최근 들어서 결국 라면 업계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정부에서 제공했다 이런 말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에 대한 코멘트를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오뚜기 그리고 삼리식품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40%, 많게는 50% 급락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렇다면 이때는 이렇게 정부가 아직까지 오케이 하지 않았지만 식품류 업종 그리고 라면 업종 또한 그 맥주를 비롯해 이런 종목들이 소폭이나 오른다면 그동안 소외됐던 이런 어떤 그 소외된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시각 그 음식료 업종 가운데서 하이트진로는 아직까지 보합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롯데푸드도 최근 이제 마이너스 9,000원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롯데푸드가 오늘까지 4거래일 동안 약세의 모습을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라면 가운데서 삼양식품이 어제부터 이틀간 좀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지난 10월 5일 날 5만 1,000원대 위에 최근 들어서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라면 가격 상승 이벤트 속에서 다시 한번 상승의 모습을 가지려는 모습도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그 부분들을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리식품, 롯데칠성, 롯데제과 그리고 크라운제과 등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소외됐던 식품 업종들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격 인상 이벤트가 당장 반영되지 않더라도 주가 상승할 수 있는 핑계를 시장에 다시 한번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